자, 25. 자,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배반이면 AB는 서로 독립이다. 역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했다. 그제? 이거 했나 안 했나 그때? 자, 25번은 정리 잘 해놔야 돼. 안 그래버리면 이 문제 나와버리면 어려워. 요거는 정리를 잘 해놔야 돼. 두 사건이 배반이면, 자, 일단 두 사건은 모두 0사건 아니지, 공사건 아니야. PA, PB가 둘 다 0이 되는 경우는 없어. 자, 배반이면 PA 교 B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AB는 서로 독립이다. 자, 독립이 되려면 PA, PB가 PA 교 B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요거는 0이 아니고 요게 0이 돼버리면 성립할 수 없지. 그럼 독립이 아니란 뜻이야. 그치? 자, 잘 정리해.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다.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다. 그 다음 요거 대우.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배반이 되면 독립이 아니다.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자, 원명제는 이제 이런 거야, 그지? 원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원명제는 거짓이야, 그지? 서로 독립이 아닌데 독립이다 했기 때문에. 이제 역을 볼 거야, 역. 자, 역을 보면, AB가 서로 독립이면, AB가 서로 독립이면, 두 사건은 서로 배반이다, 이 말이죠. 독립이면 어떻게 해야 돼? 배반이 아니다, 이렇게.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그럼 역도 뭐야? 거짓이 되는 거예요. 역으로. 자,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이거는 배반인지 아닌지 따지기 어려워. 근데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다. 이건 따지기 쉽지. 그래서 이 사건을 주고 요게 역이단 말이에요. 요 역을 직접 알아보기는 어려워. 하지만 여기 아닌 원래 있던 식. 자, 그 식에서는 이제 이런 관계를 쉽게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다.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역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역도 거짓. 요거 잘 기억해.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다.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자, 뭐이면 뭐뭐가 아니다. 서로. 둘 다 아니다. 이렇게. 27. 이길 확률이 같은 두 사람 AB가 게임을 하여 먼저 여섯 번을 이기는 사람이 상금을 갖기로 했다. A가 네 번, B가 세 번을 이긴 상황이야. 지금 상황이 A가 네 번, B는 세 번을 이긴 상황. 여섯 번을 먼저 이겨야 상금을 간다. 그제? 여섯 번을 먼저. 자, 요런 상황에서 게임이 중지된 거야. 이렇게. 그럼 A와 B에게 상금을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 공정한가 이렇게. 즉, 이 상황에서 계속 진행했을 적에 A와 B가 이길 확률대로 분배를 하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A가 이길 확률은 70%, 그럼 B가 이길 확률은 30%, 그럼 7대 3으로 분배하면 되지. 이제 어떻게 분배해야 되느냐면 앞으로 이 상황에서 게임을 했을 적에 A가 우승할 확률을 먼저 찾을 거예요. 그럼 B가 우승할 확률도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그거는 1-PA 해보면 되잖아. 그래서 A가 우승할 확률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A가 이길 확률만. 자, 네 번을 먼저 이겼다, 현재까지. 그럼 A가 앞으로 두 번을 더 이기면 되잖아. A가 두 번을 더 이기면 돼. 그럼 A가 이기고, A가 이기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길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네 번을 이긴 상태에서 두 번을 먼저 이겨버릴 확률은 2분의 1에 또 2분의 1. 두 번 만에 총 여섯 번을 게임을 이겨서 우승하는 거죠. 상금을 받는 거예요. 그럼 두 번을 이렇게 다 이겨야 되는 게 아니고 한 번은 져도 돼. 세 번째 가서 A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까지는 A가 한 번, B가 한 번. 두 번째까지는 A가 한 번, B가 한 번. 그럼 A가 한 번만 이기면 돼. 두 번. 한 번은 졌는 거지. 그럼 2시 1이 되네. 두 군데 중에 어디서 이겼느냐.
그 이길 확률이 2분의 1, 그렇지 않을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서 또 A가 이겨줘야 돼, 그지? 그 이길 확률이 2분의 1. 자, 요렇게 하면, 세 번 만에 이긴 거야, 세 번 만에. 이제 네 번 만에 이길 거야, 네 번 만에. 그럼 앞에 세 번은 어떻게 했냐면, A가 한 번을 이기고, B가 하여튼 간에 두 번을 이긴 거야. 이 세 번 중에 A는 한 번밖에 못 이기고, 네 번째에 가서 A가 이기면서 여섯 번을 한 거야. 자, 요렇게 되는 경우는, 세 번 중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A가 이기는 거예요. 자, A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 그렇지 않을 확률이 2분의 1의 제곱. 자, 그리고, 4회째에 가서 A가 이겨줘야 되지, 이렇게. 자, 또는, 자, 이게 이제 다섯 번만 이길 거예요,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가서 A가 이기면, 네 번 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네 번 동안은 A가 한 번을 이기고 나머지는 모두 B가 이렇게 이긴 거예요. 네 번 동안에, 그지? 자,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B가 우승을 해버리잖아. 그래서 A가 이길 확률은 요만큼이 돼요. 자, 요거다 계산하면 확률이 나오겠지. 그럼 1-PA 하면 그게 PB의 확률이잖아. 그 두 개의 확률의 B로 만큼 나머지 그 상금을 분배를 하면 된다. 이제 알겠네. 자,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고, 자, 독립이다 하면 PA교B는 PA 곱하기 PB 그냥 곱해버리면 끝이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끝이네. PA교B는 PA 곱하기 PB. 자, 조건에 PA가 0.5, 그 다음에 PA 합 B의 여집합이 0.3이니까 PA 합 B가 0.7이라는 뜻이네. PA 합 B가 0.7. 자, PA 분은 PA 교 B 지역은, 자, 고놈이 또 0.6이야. 자, PA는 0.5니까 여기서 PA 교 B를 구할 수 있네. 자, 그게 0.6 곱하기 0.5에서 6, 5, 30. 0.3이 돼. 자, 지금 PA와 B를 구하라 했지. 자, PB 분호 PA 교 B니까 PB가, PB가 없네. 지금 구해져 있는 게 PA 알고 PA 합 B를 알고 PA 알고 합 알고 교집합 알잖아.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PB가 필요하지. 자, PB는 어디서 구해? PA 합 B는 PA, PB, PA 교 B 요식 있잖아. 자, 요식에다가 이제 합집합의 확률이 0.7, PA가 0.5, 우리가 찾는 PB, 자, 교집합이 0.3 이렇게 돼. 그럼 여기 0.2니까 PB는 0.5가 되네, 그지? 그래서 요거는 PB 분호 0.5 분호 PA 교 B 0.3이다 해서 5분호 3이 돼. 두 사격 선수 AB가 총을 한 발 쏘아 표적지의 10점 영역을 맞힐 확률은 각각 0.9, 0.8. 자, A가 맞힐 확률은 0.9, B가 맞힐 확률은 0.8. 표적지의 10점 영역을 맞힐 확률이야. 자, 두 선수가 각각 총을 한 발씩 쏠 때 적어도 한 선수가 10점 영역에 맞힐 확률은 합니다. 적어도예요, 적어도. 자, 적어도 할 때는 항상 1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라 했지. 1 마이너스. 둘 다 못 맞추는 거예요, 둘 다. 그럼 둘 다 못 맞출 확률은 0.1과 0.2가 되겠네. 그럼 요게 0.02네, 그지? 아, 0.02네. 그럼 답은 0.98이다. 30번.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그럼 여기서 집합 A의 부분 집합은 원소가 5개 있으니까 부분 집합이 몇 개 만들어져?
2의 5승계, 즉 32개의 부분집합이 만들어집니다. 32개의 부분집합이 만들어집니다. 원소가 5개니까 부분집합은 32개. 자, 택한 부분집합이 5를 포함하지 않을 확률은 했다. 자, 5가 없는 부분집합을 택할 확률은 이 말이네. 그럼 32개 중에 5가 없는 부분집합은 5를 요 뺀 상태로 만든 요 부분집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5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2의 4승 16이 된다. 윤지야, 다 알아두겠나?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표본 공간에서 두 사건 A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C는 A의 여사건이야. 그럼 집합으로 표현하면 AB는 서로 배반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생겼네. 그 다음에 C는 A의 여사건이야. C는 A가 아닌데 있어, 그제? 그럼 A가 아닌데 이렇게 이쁘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B하고 걸치고 있을 수도 있고, B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고, B 속에 이렇게 들어있을 수도 있고, 어떤지는 몰라. 요 말까지는, 그제? 요 말밖에 문제에 썼기 때문에. 이래지? A와 B는 서로 배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 거고, C는 A의 여사건이야. 그럼 C는 A가 아닌데 하여튼 있다는 거지. 어떻게 있다는 말은 안 해준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봐. A 교 B는 0이다. 이거는 맞네. 배반이었기 때문에. A 교 B는 0이다. 맞을 거고. A 합 C. A 합 C는 1이더라. 이건 틀렸지, 그지? A 합 C. 아, 다시. A가 아닌, 그 안에 들어있다 했잖아. 아, A 여사건이라는 여사건. 다시. 아, 쉐마가 잘못 봤다. 해석 잘못했네. C는 A의 여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C가 되는 거야, 이 부분. A의 여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C란 말이지. 그럼 A하고 C의 합집합에 대한 확률은 1이 되겠네. 맞네. 자, B하고 C는, B하고 C는, C 안에 들어있는 게 B잖아. 그럼 C는 B보다 어떻게? 크거나 같겠지. 꼭 크다는 말은 아니야. 크거나 같다 이 말이야. 이것도 맞는 말이야. C하고 B하고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해되나? 이 바깥쪽이 다 C인데 요 안에 있는만 사실은 있고 바깥쪽에는 아예 없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 다음 조건부 PB 분어 PA 교 B. 자, B 중에 A다. 그지? B 중에서 A란 말이야. B 안에 있는 것 중에 A에 해당하는 것. 없지, 그는. 이건 무조건 0이야, 0. 됐지? 그럼 0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는 틀렸겠네. 자, PB분의 PC네. PB, B에 있는 것 중에 어떤 C. 자, B에 있는 것 중에 C는 다 C지. 그 요건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 32. A 주머니에는 검은 바둑돌 3개와 흰 바둑돌 2개가 들어있고, 자, 주머니 A에는 검은색 3개와 흰색이 2개가 들어있고, 자, B 주머니에는 검은색 2개와 흰색이 1개가 들어있어. 두 주머니 AB 중에서 한 개의 주머니를 택하여 임의로 동시에 꺼낸 두 개의 바둑돌이 모두 검은색일 때, 자, 두 개를 동시에 딱 꺼내면 검은색만 나오나? 검은색인 경우도 있고, 뭐, 섞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야? 그래서 조건부가 되는 거야, 조건부. 아, 이거는 조건부 확률이네. 요렇게 될 때 했기 때문에. 택한 주머니가 B일 확률은 했다. 그럼 택한 주머니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잖아. 검은색 두 개를 뽑는 경우가 A에서 두 개를 뽑았더니 검은색. 자, 그게 뭐냐면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거야. A에서 먼저 A를 선택하고 2분의 1이지. A 주머니를 먼저 선택하고 두 주머니 중에 선택해야 되니까
다섯 개에서 두 개를 꺼내는데 모두 검은색이란 말은 요 세 개 중에 두 개를 꺼낸 거예요. 또는 내가 B 주머니를 선택하고 B 주머니를 선택하고 자, 세 개 중에 두 개를 꺼내는데 검은색 두 개 중에 두 개를 꺼낸 경우 이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택한 주머니가 B일 확률은 자, 요 부분이 분자에 그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조건부 확률 제일 기본 문제. 검은색이었을 때 둘 다 검은색이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조건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이 나오는 경우를 먼저 구해놓고 그 사건이 B에서 일어났을 확률을 찾는 거예요. B에서 일어났을 확률. 그게 32. 33.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첫 번째에 나온 눈을 A, 두 번째에 나온 눈을 B라고 할 때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셨다. 자, 먼저 실근을 가지려면 조건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지. 이렇게, 그지? 자, 이런 경우가 주사위를 두 번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36가지예요. 36가지 중에 몇 가지 나왔는가를 세라는 거예요. 자, 이때는 이렇게 세리를 하지 말고 A제곱이 4B다. 이렇게 센 편에 A제곱이 4B다. 자, 먼저 A가 1이라고 해봐요. 1. B는 될 게 없지. 1이든 1보다 작거나 같은 수는 없으니까. 자, A가 이제 2가 됐어. 그럼 B는 1, 이렇게 한 개가 나오겠네. 4, 4는 4보다 작거나,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A가 3이야, 3. 그럼 이쪽은 굳이 9. 그럼 이건 1이나 2가 되면 되겠네. 8까지 가능하니까. 이 다 찾아줘야 돼. A가 4네. 자, 16이면 1, 2, 3, 4까지 가능. 자, A가 이제 5가 돼서, 5가 되면 25니까, 1부터 6까지 다 가능이네. 해봤자 24밖에 안 되니까, 그지? 그럼 6도 마찬가지겠네, 6일 때도. 자, 그래서 6가지, 6가지, 여기 12가지. 그 다음 4가지, 1가지, 2가지니까 여기 7가지. 36분의 19가 되겠네. 36분의 19. 그게 실근을 가질 확률이야. 실근을 가질 확률. 자, 1회 딱 끝났고, 자, 이제 2회 보자, 2회. 2회 다 풀어오라 했는데 풀었는가 모르겠네. 자, 이제 2회. 남학생 대표 1명, 여학생 대표 1명을 포함하여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앉는 것. 자, 교대로 앉는 거는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간에 먼저 세울 거예요, 그지? 그게 3팩이네, 3팩. 그 다음에 그 사이를 나머지 학생들이 가면 교대로 되겠지. 그거는 4팩이 돼. 그게 1번이네. 이런 거는 많이 했다, 그지? 남학생 대표와 여학생 대표가 마주 보는 거. 요걸 잘해야 돼. 남학생 대표와 여학생 대표가 마주 보는 경우는 자, 이때는 요 남자를 여기에 고정을 해버리자. 남자 대표를. 남자 대표를 여기에 고정을 하고 그러면 여자 대표도 자동으로 마주 보는데 여기에 고정이 되겠지. 자, 이제는 교대로 앉는 이런 경우가 아니다. 그지? 그냥 앉으면 돼. 자, 앉으면 돼. 전체 8명이니까 6명을 여기 3명, 여기 3명 앉히면 돼. 이제 남자를 고정한 거예요. 이제 회전하는 건 없어졌다, 그지? 그럼 6팩이래요, 6팩. 여기서 또 남녀 자리 바꾸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남자를 고정시킨 거잖아. 고정했기 때문에 남자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 남자는.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거. 최단 거리로 가는 거는 총 다섯 개네. 아홉 개. 그럼 9팩에 5팩, 4팩 이렇게 합니다. 이게 최단 거리로 가는 거야. 자, A 지점에서 C 지점을 거쳐 B 지점까지 가는. 그럼 C 지점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A에서 먼저 C까지 가야 돼. 그럼 C에 도착하면 다시 C에서부터 B까지 가는 요거 두 개의 길수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앞에 거는 5팩에 3팩, 2팩이 됩니다. 자, 뒤의 경우는 4팩에 2팩, 2팩이 되겠네. 자, 이렇게 곱해주면 그게 C를 거쳐서 가는 경우에 나와요. 이것도 쉽지? 일곱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C 또는 E가 첫 번째 와야 돼. C 또는. 그럼 C가 첫 번째 오면 나머지 요 놈들을 배열을 하면 되잖아. C가 첫 번째 옵니다. 그럼 요거는 같은 게 지금 들어있지. O, L, L, E, E, G 이렇게 돼있네. C가 이렇게 첫 번째 딱 오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요 여섯 개를 배열하면 되니까 6팩에 2팩, 2팩이 되네. 또는 C 또는 E이기 때문에 E가 올 수도 있다. 그지? 자, E가 여기 온 거야. 여기 오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건 C, O, L, L, E, G가 되네. 자, 요 여섯 개를 배열하는 건 역시 여섯 개를 배열하는 건데 이제 같은 게 두 개밖에 없네. 그래서 요거는 나누기 2팩만. 4번. 일곱 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일곱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는? 자, 이거를 전체를 다 배열하는 거예요. 자, 배열하는 건데 짝수가 돼야 돼. 그럼 짝수가 되면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 오고 제일 끝자리 수는 짝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0이 되는 경우와 제일 끝자리 수가 2가 되는 경우를 구분하면 되겠네. 자, 0을 쓸 때는 0이 이미 여기 사용이 됐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요 여섯 개를 여기에 배열만 시키면 되겠네. 그럼 그렇게 하는 방법 수가 6팩에 같은 게 2팩, 3팩이 되겠네. 자, 이제는 2를 사용할까, 2를. 자, 끝자리 2가 오면, 자, 2 요거는 하나는 사용했다, 그제? 그럼 2가 여기에 타고 와 있는 거야. 자, 이제는 요렇게 생긴 여섯 개를 배열할 거야. 자, 배열을 하는데 여섯 개니까 6팩에 같은 게 2, 1, 1, 2가 두 개씩 있으니까 2팩, 2팩이 되겠네. 자, 그런데 0이 요렇게 온 상태로, 0이 요렇게 온 상태로 나머지 요 다섯 개를 배열하는 경우는 아니지. 0이 제일 첫자리, 그거만큼은 빼줘야 돼. 자, 그게 5팩에 같은 게 1, 1, 2니까 아, 2팩, 2팩이 되네. 2팩, 2팩. 요만큼을 빼주면 되겠네. 아, 빼기가 이거 더하기, 요건 더하기다, 그제? 0이 오는 상태가 요거야. 그 다음에 2가 오는 상태가 뒤에 있는 갈로. 됐지? 이런 4번 정도는 봐라. 이제 안 틀려야 돼, 그제? 4번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닌데. 자, 이거는 짧은 기호와 긴 기호 요 두 가지를 써서 나타내는 거야. 이것과 이거 기호를 합해서 3개 이상 6개 이하를 사용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자, 기호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3개를 쓴다면 뭐 요런 기호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기호도 있을 거고 3개를 쓴다면 그 다음 4개를 쓴다면 뭐 요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3개에서 6개 이하까지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3개를 써서 만들 수 있으면 자, 몇 가지가 만들어지느냐. 여기는 요거 아니면 요거를 쓸 거 아니야. 요 자리에도 요거 아니면 쓰는 경우가 다 두 가지씩이지. 그럼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해서 세 개를 써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2의 3제곱, 네 개를 쓰는 경우는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 이만큼의 신호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 6번. 이거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수인아 지금 2회 하고 있다. 2회. A 더하기 B 더하기 C. 수인이 니 그거 가져갔나? 프린트 2회 있는 거 가져갔나 안 가져갔나? 안 가져갔어요. 가져갔나 안 가져갔나? 안 가져갔어요. 프린트 할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를 전개를 하면 이렇게 생겼지. A가 몇 개가 곱해질 거고 B도 몇 개가 곱해질 거고 C도 몇 개가 이렇게 곱해질 거예요.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는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5가 되겠지. 그 다음에 알파도 베타도 감마도 이런 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중복 조합이네, 그지? 3H5가 된다. 자, 요런 문제가 이제 조금 변형되면 요렇게 할 수 있어. A가 반드시 들어있는 항. A가 반드시 들어있는 항 하는 건 이 말이야. A, B제곱, C제곱, 이렇게. 만약 A, 5성, 이런 거. 이런 것들은 A가 반드시 들어있지. 근데 B제곱, C세제곱, 이런 건 A가 없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A가 반드시 들어있는 항은 몇 개인가 라고 물으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요까지는 똑같아. 똑같은데 요 알파가 1 이상이 되는 거야. 알파가 1 이상. 이해되지? A가 반드시 들어있는 항 하면 알파가 1이잖아. 만약에 A와 B가 모두 들어있는 항, 그러면 베타도 1 이상이 되는 거야. B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지? 자, 이럴 때는 A는 미리, 알파는 여기 미리 하나를 뽑고, 베타도 미리 하나를 뽑아 놓으면, 이제 세 개만 더 뽑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3H3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도 문제 많이 낸다. 아, 나왔나봐. 이러나. 간장 죽어. 자, 하키 스틱 패턴을 이용하여. 자, 이런 것도 쉽네. 2C0은 여기서 출발이지. 그럼 3C1 하나씩, 둘 다 하나씩 커지고 있다, 그지? 그럼 요거 다음에는 뭐야? 8C6이 될 거야. 자, 한 개 땡겨주라 했지? 8C5가 되겠다. 그럼 계산은 8C3으로 하면 되겠지. 자, 8번. 주사위 한 개를 네 번 던져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BCD를 할 때, ABCD가 요런 경우는 몇 개 생기고, 요런 경우는 몇 개 생기는가, 이 말이야. AB가 이런 경우는 몇 개 생기고 이런 경우는 몇 개 생기는가. 자, 이런 경우는 1부터 6까지 수 중에 아무거나 4개를 중복하지 않고 뽑아야 돼. 그 뽑는 방법 수가 바로 이 배열하는 방법 수잖아. 이제 제일 작은 수가 A가 되고 그 다음 B 되고 C 되고 D 되고 4개 뽑는 방법 수가 답이 돼. 그럼 계산은 6C2로 해주면 되겠다. 자, 이건 같은 거를 뽑아도 된다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1, 1, 1, 3 이런 식으로 뽑아도 돼. 자, 이 말은 1부터 6까지 6개 중에 중복을 해서 4개를 뽑는다는 뜻이야. 그럼 계산은 2개를 더하면 10이니까 9C4를 계산해 준다. 이제 자, 변형해서 이제 여기까지 해볼게. ABC가 요런 경우는 몇 개 있노? 이렇게 한 거예요. ABC가 요런 경우는 몇 개 있는가? 자, 이런 거를 풀을 할 때는 전체가 다 붙어 있는 거를 풀면 6H4지. 자, 그런데 원래 아닌 거는 너는 아니었잖아, 그지? 그럼 뭐는 아니냐면 이거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럼 CD가 같으면 되니까 이것만 결정해 주면 되겠네. D는 무조건 C하고 같은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빼는 거야. 6H3이다. 아, 이것도 잘 해놔야 돼. 아, 등호가 어디 하나 등호가 딱 붙어 있다, 그지? 자, 등호가 두 개 붙으면 더 복잡해지, 그때. 등호가 한 개 붙어 있는 것만 일단 하나 해볼게. 그 다음, 9번. 빨간 공 6개, 노란 공 10개, 파란 공 10개 중에서 10개의 공을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같은 색은 구분하지 않는다. 그럼 빨간 공이 A이고 노란 공의 개수를 B개, 파란 공의 개수를 C개라고 하면 요거 세 개를 더해서 10이 되는 경우. 자, 요거를 요렇게 안 틀리도록 조심해야 돼. 3HC 이렇게 틀리면 틀리는 거야, 지금. 그지? 자, 이 만약에 3HC 이게 답이 되려면 여기서 문제를 뭐만 고쳐주면 돼? 이 공도 10개 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풀면 돼. 근데 6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 방법 중에는 빨간 공을 10개 뽑는 경우도 들어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저렇게 풀면 답이 아니라는 거. 조심해야 돼, 이것도.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빨간 공을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너무 많지? 그래서 전체가 3H10 이렇게 한 거야. 아, 3H10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아닌 경우를 빼는 거야, 그지? 요거는 요거를 더해서 그냥 10이 되는 경우를 계산한 거잖아. 자, 그런데 A는 10은 될 수 없어. 그럼 A가 10이 되면 무슨 말이야? B 더하기 C는 0이 될 때.
A가 9가 되면 B-가 1이 될 때, 자, A가 7도 될 수 없지. 7이 돼버리면 3이 될 때. 이 네 가지 경우는 아니잖아. 그래서 B 더하기 C가 0이 되는 이런 경우 빼야 돼, 그지? 그럼 그게 2H0. 그 다음에 2H1, 2H2, 2H3. 요만큼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요런 거를 빼준다. 이렇게 생각. 인지됐나? 지금 봐, 이, 저, 책하고 똑같은데 왜 이렇게 푸느냐 하면 전체를, 있는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쭉 정리하라고 하는 거다. 그지? 전체 내용을. 그래서 내가 어느 단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거나 하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한번 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게 잡히면 그 부분들을 다시 부분적으로 해서 교재를 통해가 한번 더 정리를 하고, 고래가 그 다음에 풀고, 그 다음에 풀고, 이렇게 된대. 윤지같이 저렇게 쫙 풀어버리면 안 되는데. 두 집합 AB에 대해서 A에서 B로의 함수 F 중에서 F3이 7이 아닌 함수. 자, 여기 1, 2, 3, 4. 4개에서 5, 6, 7, 8, 9. 이렇게 5개로 대응하는 함수. 자, 함수는 봐. 1이 갈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5군데. 그럼 다 5군데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게 만들 수 있는 모든 함수야. 자, 이런 것 중에서 이제 어떤 걸 구하라 하냐면 F3이 7이 아니어야 돼. 그러면 F3은 어디 가야 돼? 7 빼고 가야 돼, 그지? 그럼 3이 갈 수 있는 데는 7은 갈 수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F3이 7이 아닌 경우니까 7인 경우를 빼버리면 되잖아. 그럼 F3이 7인 경우는 요게, 요렇게 대응이 돼. 그럼 나머지는 1이 갈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역시 5군데. 2도 5군데. 4도 5군데. 그래서 요거 경우를 빼주면 그게 F3이 7이 아닌 함수의 개수가 된다. 자연수 N을 순서를 고려하여 두 개 이하의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나는 수를 NA다. 이렇게 한다. 그럼 4를 그렇게 나타내는 방법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그래서 이게 5가 되는 거야. 그 애를 드러난 거야, 그지? 이게 무슨 말이다 하는 거를. 보자. 7을 그렇게 나타내는 방법이지. 자, 7을 나타내는, 자, 하는 방법을 잘 봐야 돼. 7은, 일단, 1, 1, 1, 1, 1, 1, 1, 1. 1이 7개 들어가면 돼. 자, 1이 2가 하나 들어갈 거야. 그럼 요 두 개가 2로 바뀌고, 나머지는 1, 1, 1, 1, 1. 이렇게 하면 돼. 2 이하의 자연수의 합이야. 그러면 또 2가 2개 들어갈 거야. 그럼 2가 이렇게 2개 가면 요 2개가 2로 바뀌었다는 말이지. 그럼 1, 1, 1. 2가 3개가 들어가면 요 2, 2개가 2로 바뀌었기 때문에 1 이렇게 돼. 즉 1을 7개를 써서 그 다음에 1을 5개, 2를 1개 할 수 있는 이 방법 수가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와. 그럼 이거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지. 자, 위에서 봐. 저것들이 자리 바꾸는 거 다 배를 생각했잖아. 그럼 요거 배열을 생각하면 2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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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 때 바로 그냥 6가지 쓰면 돼. 자, 요거는 그렇게 바로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5팩에 3팩, 2팩 이렇게 돼. 자, 요 경우도 4팩에 3팩, 즉 4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해서 요 4개를 다 더해주면 그게 경우의 수가 돼. 자, 12번. 자, 12번은 이거의 전개식에서 개수가 무리수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개수가 무리수인 거. 자, 요거는 루트 2x를 몇 번? r번. 그러면 루트 3은 6-r번. 그럼 그 개수는 6CR, 이해됐지? 뒤에 거를 B라고 항상 뒤에 거를 기준으로 잡았다. 그럼 이거 정리해 볼게. 6CR. 자, 루트 3은 6-R. 그 다음에 루트 2의 R성, 그거에 X, 이렇게 되는 거지. 루트 2의 R성, X, 이렇게. 근데 여기서 개수가 무리수인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하랬다, 그지? 개수가
x의 알수. 개수가 무리수인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하래서. 그럼 이게 무리수가 되려면 요 루트가 있으니까 요게 짝수가 되어버리면 유리수가 되어버리지. 그럼 r이 짝수면 요놈도 짝수겠네. r이 홀수면 요놈도 홀수네. 그지? 그럼 무리수가 되려면 r이 뭐가 돼야 돼? 홀수가 되면 되는 거야. 홀수. 그래서 먼저 r이 1일 때 홀수가 되고 r이 3일 때도 홀수가 되고 r이 5일 때도 홀수가 되고. 그럼 이제 r이 1일 때 61 자 루트 3의 5승 곱하기 루트 2 더하기 r이 3이면 6시 3 루트 3의 3제곱 루트 2의 3제곱 더하기 그런 개수들을 다 더하라 했으니까 자 r이 5가 되면 6시 5 루트 3의 루트 2의 5제곱 이건 1제곱입니다. 자 이거를 다 그냥 계산해 주면 돼. 자, 루트 3의 4승이 9잖아, 9. 그럼 요거는 9루트 3이지. 그럼 이거는 9루트 6이 되겠네, 9루트 6. 앞에 거는 6이 되고. 그 다음 요거는 3루트 3, 2루트 3이지. 그럼 요게 3루트 3이 되고, 요게 2루트 2가 되니까 6루트 6이 되네. 요게 6루트 6이고, 그 다음에 6시 3은 6, 5, 4 나누기 3패 하면 요게 20이 되네. 그럼 20이니까 120루트 6이 되네. 자, 요 부분은 120루트 6이다. 또 더하기. 자, 요거는 6이네, 6. 요거는 루트 3이고, 요거는 루트 2 하면 2니까 4루트 2가 되네, 그지? 자, 그럼 요거는 6, 4, 24 루트 2가 되네. 24 루트 2.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더해주면 그게 무리수가 되는 항의 개수의 합이 되네. 13번 자 이것의 전개식이야.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a의 4제곱 이거의 전개식인데 자 이 식은 봐 우리가 3제곱 정도까지도 벌써 이미 공식으로 전개식을 알고 있지. 근데 이렇게 4제곱이 되는 거는 다 직접 전개하려면 조금 복잡해진다, 그제?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요 식은 미리 전개해 놓자. x제곱 2x 플러스 1. 요거하고 x 플러스 a의 4제곱 요거를 곱할 거잖아. 자, 곱하는데 지금 5제곱의 개수를 구했더니 그게 10이다는 게 조건이잖아. 그럼 5제곱은 어떻게 하면 5제곱이냐면, 이건 제일 높을 때가 4차지, 4차. 그럼 4차하고 이쪽에 1차하고 곱하면서 5차가 될 거야. 그 다음 이쪽에 3차가 될 때는 이쪽에 2차하고 곱하면서 5차가 되겠네. 근데 이쪽에서 3차를 만들 수 없으니까 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지. 자, 두 가지 경우 중에 먼저 4차는 이거는 계산할 것도 없는데 그냥 x4승이겠지. 4차는 그냥 x4승이야. 그럼 개수는 1이지, 1. 자, 이쪽에 1차는 2x야, 2x. 자, 요렇게 곱해질 거니까 2x에 5제곱 해서 여기서 개수는 2가 되겠네. 이제 이쪽이 3차야, 3차. 자, 3차 잘 봐라. 3차는 x가 3번이 곱해지고 a는 2번이 곱해진다는 말이잖아. 그럼 요거는 x가 3번이 곱해지면 2는 4차잖아. 다시. x가 3번이 곱해지, 이 3차식이 돼야 되니까. 그럼 a는 한 번이 곱해지겠네. 그럼 개수는 4시 1 이렇게. 그래서 여기 4AX3승이야. 4AX의 3제곱 이렇게 되고 이때 이쪽에 2차는 개수가 1이잖아. 1, 그지? 이쪽에는 개수가 1이네. 1. 그럼 이거는 그냥 X제곱 이렇게 돼. 자, 그랬더니 4AX의 5제곱 해서 이게 개수가 돼. 그럼 그 개수가 2일 때도 있고 4A일 때도 있잖아. 이거 두 개를 더했더니 10이 됐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요 A값이 2가 됩니다. 그다음 14번. 1, 2, 3, 4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세 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모든 세 자리 자연수의 합을 구해 보시오. 이렇게.
이것도 잘 해놓자. 책에 그대로 있는 문제니까, 그제? 1, 2, 3, 4에서 중복을 허용해 세 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야. 그럼 자연수니까 배열하는 거잖아. 그래서 네 개에서 중복을 해서 세 개를 뽑아 배열하는 거야. 그래서 4의 3승에서 총 64개가 있네, 64개. 세 자리 자연수가 총 64개가 만들어질 거야, 64개. 그럼 64개가, 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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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수들이 총 64개가 있는 거야. 요 개수가 총 64개야, 64개. 자, 이제 딴 거 보지 말고 요 수를 다 더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341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그 다음에 222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이가. 그게 64개가 있어요, 숫자가. 자, 이제 딴 거 보지 말고 1의 자리수만 다 더할 거야, 1의 자리수만. 자, 1의 자리수에 숫자가 64개가 나와있지. 그 수들은 어떤 수일까? 이 64개의 수들은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잖아. 이르지? 요 수들 중에 가져온 거니까. 그럼 1, 2, 3, 4가 1이 더 많고 2는 적고 이렇게 되게 안 되게? 당연히 안 돼. 4를 나눠본 거야. 1, 2, 3, 4 네 가지 종류로 나눠본 거야. 자, 그랬더니 4, 1은 4, 4, 6, 24. 16이 나왔지. 이 16이 무슨 뜻이야? 각 숫자가 16개씩 있다, 이 말이야. 이 16이란 뜻이 각 숫자가 16개씩 있다, 이 말이야. 뭐 1이 어디에 있는 1이 있고 이런 거는 모르지만 하여튼 1도 16개, 2도, 3도, 4도 모두 16개야. 그러면 그걸 다 더할게. 그럼 이거 곱하기 16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이제 각각이 다 16개 있어요. 자, 1의 자리는 다 계산했다. 자, 이제는 10의 자리 한번 볼까? 10의 자리. 10의 자리에 있는 수는 1의 자리에 있는 숫자하고 똑같은 패턴일 거 아이가. 그제? 그런데 그 수가 1이 오면 1이 아니고 그건 10이 되는 거야, 10. 그럼 이거는 뭐가 돼? 1, 2, 1, 2, 3, 4가 있는데, 그게 16개씩 있어.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는 다 1이 아니고 10이기 때문에 곱하기 10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는 똑같은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럼 1, 2, 3, 4를 더하면 10이니까 여기까지가 160이다, 160. 그럼 결국 이 말이야. 160 곱하기 1, 160 곱하기 10, 160 곱하기 1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160 곱하기 111, 그거 계산해주면 다 돼요. 이해되지? 1, 2, 3, 4가 1이 더 많이 오고 이렇게 될 수 없잖아, 그지? 당연히 똑같은 방법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1부터 4까지 숫자가 골고루 들어있는 거야, 이 64개에. 그래서 4를 나누었더니 총 16개가 돼, 16개. 그래서 1도, 2도, 3도, 4도 모두 16개이기 때문에 1의 자리 수의 합은 1, 2, 3, 4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16 해서 그 합이 160이 되는 거야, 160. 그럼 10의 자리는 모든 수들이 그거 10배잖아, 10배. 그래서 곱하기 10을 한 거고, 100의 자리는 곱하기 100을 한 거야.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자,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의 적힌 수가 홀수인 사건을 A. 그럼 자, 사건 A, B, C를 보자. 자, 사건 A는 홀수인 사건이니까 1, 3, 5, 7, 9. 자, 사건 B는 4의 배수인 사건이니까 4, 8. 자, 사건 C는 9의 약수니까 1, 3, 9. 자, A와 B, B와 C, C와 A 중 두 사건이 배반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했다. 배반인 것. 그럼 교집합이 없는 거 찾아야 되지. 요거 홀수 짝수니까 일단 A, B 배반이네. 그러니까 요것도 짝수고 요거는 홀수만 있으니까 B, C도 배반이네. AC는 겹치는 게 있지. 그래서 배반인 사건은 AB와 BC. 자, 이제 B합C의 여사건을 구하라. 자, B합C는 요거 합이지. 그럼 B합C는 1, 3, 4, 8, 9.
그럼 그거 여사건이니까 1부터 10까지 중에 요거 다섯 개를 뺀 나머지 집합이에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풀이하고.